주원이는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필리핀에서 살고 있잖아. 네.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따갈로그도 같이 배워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 제가 빨리 따갈로그를 배워가지고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This is Hello Philippines Family. I'm Lynn and then she's Basta. Austin. Okay, so we went to Bastai Cafe on the mountain right now. It's in Darwin, in the, very near Dumaguete City, but it's actually a bit far from Robinson's Mall. So we went to cafe on the mountain and then the weather here is very windy and then it's very dry. I really like it because like near with my place, it's actually really moist and then very sunny. So I was sweating a lot, but in here, it's really dry weather. So I wasn't wearing it because the weather is very, very windy.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our Tagalog class in the class. Like in school, we're actually learning basic Tagalog words in school. So my mom and my dad, they want me to introduce our what we learned in Tagalog class, and then they want me to teach them about some few Tagalog words. But for me, I'm still studying, and then I'm still not really good at speaking Tagalog. But I will do my best to teach them like just a basic word. 오늘 따갈로그를 좀 배워볼 건데요. 근데 저희도 정말 조금 알아요. 조금 아는데 그걸 먼저 한 마디씩 들어가고 우리 린한테 따갈로그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저희가 팍사라고 배우는데 그게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프레디케이트랑 그 다음에 서브젝트 그 두 개를 따갈로그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따갈로그 동사,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단어는 까먹었어요. 저 아는 거 있어요? 저 아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간다 오마가, 마간다 하프, 마간다 가비, 마간다 상할리.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하나 좀 설명해 줘요. 마간다 오마가는 좋은 아침이란 뜻이고요. 마간다 하프는요, 좋은 오후, 오후, afternoon. 점심? Good afternoon. 네. 굿애프터눈 마은단 가비는요 굿눈 굿눈 마은단 타갈리는 그 저녁 마은단 가비가 저녁이야? 어 가비가 굿이브닝 타갈리가 굿이브닝이요 어? 뭐지? 마간단 가비가 저녁인 걸 알고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그래서 마간단 가비 에브리원 여보는 뭘 알아? 나는 예전부터 영상에서 가끔씩 말했지만 마부하이 마부하이 아농빵할람모 어 맞아 그리고 일랑따옹 까나바 까나바 아꼬 아이시 원스맘 아꼬 아이시 원스맘이 뭐야? 아꼬 아이시 원스맘 나는 원스맘입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뭐지? 마간다 마간당 우마가 아니 마간당 우마가 말고 마간다 마간다. 뭐예요? Beautiful. 아, 그게 아. 바로 여기 Sia Sia I Maganda. 무슨 말이냐? She is pretty. 왜냐면 따갈로그에서는 he랑 she가 없고 단어 하나로 같이 써요. 그게 바로 Sia입니다. Sia. Sia. 네. 아, Sia가 그녀도 되고 없어요. 그도 되고. 네. 아코는 나, 이카오는 너. 이것은 이것 나도 몰라.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모르고 이것? 있는 우리 그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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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토 아니에요? 이토? 이토? 이토 이즈. 이토 아이 이즈. 이즈가 뭐야? 이토. 아이가 이즈예요. 엠 이토 아이 이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토 아이 마할. It is expensive. 그렇지. 아마도 잘 모릅니다, 저희는. 근데 어려워. 그렇지? 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문장을 통으로 외우지만 안 외워져. 뇌도 늙어서 안 외워져. 이게 어릴수록 좀 더 언어 습득에 좋은 것 같고 그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것만 듣고 알려고 그러지 다른 거를 막 지금 막 파고들려고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왜 봐, 아는 게 봐. 아, 비싸요. 마하이. 맛있어요. 남미까요. 아니, 아니, 남미까요. 비싸요. 남미까요가 비싸라고. 비싸요. 까요가 벨이라는 뜻이래요. 나는 우리 혜원이 부원이가 필리핀에서 학교 다닌 지 1년이 됐잖아. 1년 됐고, 뭐, 어느 정도 영어 실력도 향상이 좀 됐어. 그치? 이제 곧, 곧 주원이의 영어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겁니다. 커밍 커밍 순. 지금 열심히 주원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 실력이 이제 자기의 이제 누나 린의 실력만큼 올라오면 여기 주원이 이제 외할머니가 주원이한테 어떠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 올리버가 열심히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유튜브로 주원이의 영어 실력을 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여기 필리핀에 왔을 때 그때 주원이의 영어 레벨은 정말 나보다 훨씬 정말 제가 영어를 정말 잘 못하는데 저보다 훨씬 영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향상이 됐어요. 필리핀에서 나는 좋은 점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영어를 계속 접해주잖아 학교에서. 필리핀 분들은 필리핀어 따갈로어가 중요하고 한국은 한국어가 있잖아. 한국어가 중요한데 세계에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살아가려면은 영어를 계속 우선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한국 자체 내에서는 영어 점수를 내기 위한 교육은 아주 잘 돼 있는데 영어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에 있는 영어 문제를 외국인이 못 푼다는 말 있잖아요. 그치. 오, 실제로 쓰이지 않는 말들인데 맞아. 그치. 어려운 것만 하니까. 점수를 내기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 보니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되게 슬픈 현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필리핀에 와서 영어를 아주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I love 필리핀입니다. 아, 오늘 카페를 올라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쪽 주위에서 조원분들이 그 필리핀 말들을 막 하고 계셔서 저희도 필리핀 말을 좀 아는 게 있는데 해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영상을 키니까 알고 있는 말들이 별로 없다. 그치? 그래도 우리 린이나 올리버는 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나는 노래하고 있다를 어떻게 말해? 그건 알고 있죠. 아쿠 아이 쿠만타. 아쿠 아이 쿠만타? 쿠만타가 sing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배웠어요. 그 타갈로그어의 동사 중에 중간에 UM이나 NAG, NH로 시작하는 단어는 동사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앙이라는 말이 많더라고. 앙은 더라는 뜻입니다. 더. 아. 더? 네. 영어로 더? 아, 앙이. 그. 앙. 앙알라 앙빵알람부가 그거야? 그건 안옹이잖아. 타갈로그 이렇게 공부를 전에 하다 보니까 앙이라는 말이 많더라고. 앙. 아, 그게 더였구나. 주원이는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필리핀에서 살고 있잖아. 네.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타갈로그도 같이 배워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 제가 빨리 타갈로그를 배워가지고 마닐라 그런 곳으로 만약 다른 곳으로 우리가 집으로 옮기게 되면요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말 중에 미안한데 바람이 너무 좋아. 왜 원스데드는 이러고 있나 했을 거야. 근데 아니 바람이 불었는데요 저희가 진짜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여기가 몇 번 저희가 영상을 찍었는데 바슬라이 커피숍인데 하늘도 깨끗하고 바다도 보여. 나무도 선명해. 공기도 좋아. 아, 진짜 너무 너무 해피한 것 같아. 이 모든 풍경에서 이것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뭐요? 저 천장. 필리핀 전통 집 짓는 스타일이잖아. 나는 이거가 정말 너무 멋있어. 운치를 엄청 더해주는 것 같아. 그치? 진짜 이렇게 공기 좋고 맑은 곳에서 사는 것도 복이야. 그럼. 행복해지. 그러면서 우리 애들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 행복해요. 우리 주원이가 아직 장난기가 많다 보니까. 마사라. 마사라 부족한 장.
오늘도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Our family is living in the same country, Philippines. We are happy family. Hello, Philippines.